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 같아.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너무 웃긴데? 이게 내가 입고 싶었던 실크야. 디자인 아까 그거고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데 뭔가 본식에는 실크 네. 같은 거 입고 싶어서. 머리도 너무 예쁘지. 그 금방 입고 할 수. 아 드레스 형 처음 입어보셨어요 오늘? 네. 아. 예뻐? 어떤 게 더 예뻐? 저것도 예쁜데. 우리 봄에 야외선 그것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뭐도? 이거? 응. 아 예쁘다. 완전 다른 사람 같아. 아까 그 드레스하고 이거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얘는 베일 없이 이렇게 트레인 연출하셔도 되는 디자인이거든요. 어때? 이건 별론가 보지? 글쎄, 잘 모르겠네. 오! 리본 예쁘다. 뭐야? 잘 모르겠다며. 너무 야한 거 아니야? 헐벗은 느낌이라 어때? 어, 진짜 흘러내리겠어. 아니, 이 느낌으로. 써가지고 또 흘러내리기도 네. 하고. 뒤에도 봐봐.
예쁘다. 괜찮아? 근데 너무 야해. 아. 그런 거 안 하나? 그 어떤 거예요? 그 네. 망사 같은 거? 베일이요? 모르겠어요. 머리 뒤에 그냥 하는 거? 자꾸 저 앞을 가렸으면 좋겠는 느낌인데. 아니 아니 아니. 뭔가 앞을 가려. 앞을 가릴 수도 있고 뒤에를 가릴 수도 있어요. 어. 이거 말하는 거야? 그렇게 비슷한 것 같아. 이게 아니지. 뒤에도 뒤에라도 가리라고. 설명 안 해줘. 뒤에라도 가리라고? 아니야, 이쁘네. 그래서 안 찍는 거야? 포기야? 아니, 찍고 있는데. 갑자기 제가 열심히 찍고 있어. 얘가 느낌이라고 보고 사장님 거 받으면 될 것 같아. 어떠냐고. 나 머리는 맨 처음이 난 것 같아. 맨 처음이 뭐지? 이렇게. 밥 먹고. 아, 밥 먹고? 응. 밥 먹고 스타일이야? 어,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. 안 좋아하는데? 아, 그래? 저는 얘는 약간 이렇게 지금처럼 히피 웨이브처럼 하고 부츠 다 홈커스 같은 걸로 맞추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체리 부츠. 오. 땡. 이쁘다. 2부에 이걸 소개해. 좋아하는 방법으로. 이쁘다. 이뻐. 이게 더 예쁜 것 같은데? 밥먹고보다 좋아? 여기서부터 해? 응. 어, 이거 진짜 예쁘다. 그치? 응. 이것도 나? 응. 챙겨줘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뒤에도 한 번 더 하죠. 예쁘네. 뒷모습 딴 것만 보여. 어땠나? 예뻤어. 어? 예뻐. 마음에 들어? 촬영 드레스는 예쁜데 본식은 저거 안 입고 싶어. 아이씨, 일단 가자.
저희 패키지 구성 자체는 맞춤 스턴벌과 맞춤 셔츠 한 매, 거기에 어울리는 넥타이 한 매 제공해드릴 거고, 신랑님 촬영 때 입을 수 있는 대여복. 액상에서는 원단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원단이고요. 실제로 기성복에는 이제 알만이나 톰포드 뭐 이런 좀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원단이고요. 이 원단의 특징 자체는 이태리 느낌이라 말씀드렸던 알베로 블루라고 하는 원단이고, 얘는 좀 많이 타이트하실 거예요. 가자. 그러게. 근데 있는 거 아니야? 짠. 가자. 방으로 갈게. 베르블랑소스와 아보카도 캐비어를 준비해드렸고요. 아래쪽에는 근데 그러게. 나 먹어도 돼? 몰라.
왜 왜? 맛있어. 나 이렇게 만들어줘. 만들어 달라고? 아. 여보 좋아하겠다. 상큼하게.